안녕하세요. 한 달에 한 번 가는 비자 센터 혼자 가봐요. 비자 예약 미리 하시고요. 설명란에 주소 넣어 놓을게요. 복사 가능하겠죠? 신청 서류도 한 번 더 챙기시고 찾을 때도 방법 설명이 있답니다. 광주 백운구 비자 센터로 가볼까요? 목적지는 2호선 짱샤입니다. 벌써 도착했네요. 나와서 B2출구 보면서 갑니다. 빠르고 쾌적한 지하철 좋아요. 쭉 따라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나오면 좌측으로 갑니다. 끝에서 다시 좌측으로 가면 바로 큰 길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200m 가면 비자청이 드디어 나옵니다. 건강码 스캔 후 입장하시면 되고요. 카운터에서 번호표 뽑고 대기하시면 됩니다. 웬징로 올 때는 버스를 이용해 볼까 합니다. 쭉 나와서 오른쪽으로 200m 가면 정거장이 있습니다. 참 쉽죠? 글 몰라도 중국어 안 돼도 도전하시면 다 됩니다. 물론 바쁘신 분들은 택시 타시고요. 웬징로 기준 택시 타시면 5분 정도 빠르게 도착합니다. 지하철이나 택시 타면 약 50원에서 60원 절약하는데 명품 카피도 살 수 있고 돼지고기는 3근을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. 다른 교통편도 여기 쭉 정리했고요. 비자 예약 어려우신 분은 한국인 청년이 무료로 도와준답니다. 오후 6시 이후 메시지나 통화하시면 되고요. 알릴레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유튜브 가셔서 알릴레오 중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보 많습니다.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유튜브 알릴레오 중국이었습니다.